Champs-Élysées. Oh. Oh. 안녕하세요. 영화와 소설을 좋아하는 언제까지나 문학소녀로 남고 싶은 홍성희입니다. 저는 어렸을 적 봤던 영화와 책을 다시 보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영화도 어린 시절 감명 깊게 봤던 동화 같은 영화 가위손입니다. 화장품 외판원인 팩은 계속되는 판매 실패 끝에 마을 가장 높은 곳에 있는 기괴한 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정원과 달리 사람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음산한 내부. 그곳에서 팩은 미완성의 존재 에드워드를 발견하는데요. 엄마, what happened to you? I'm not finished. Oh, put those down. Don't come any closer. Just please. 그녀는 홀로 있는 에드워드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창백하고 상처투성인 얼굴과 날카로운 가위손을 가진 에드워드는 온 마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한편 친구들과 여행을 갔던 팩의 딸 킴이 돌아오는데요. 킴의 남자친구인 짐은 에드워드가 킴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이를 못마땅해합니다. 그렇게 킴과 짐의 사이가 멀어질수록 킴과 에드워드의 사이는 가까워져 가는데요. 그러던 중 불미스러운 사고로 에드워드는 이웃들의 오해를 사고 쫓기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What happened? Okay, is he dead? Did you get him? It's all over. Go on home. There's nothing more to see. What happened out there? I don't want to go home. I want to know. I want some answers. It is all over. 에드워드는 과연 오해를 풀고 마을에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겉모습은 기괴하지만 누구보다 순수한 마음씨의 에드워드. 그를 보고 있으면 자연스레 마음이 정화되는데요. 뿐만 아니라 화면을 가득 채우는 다채로운 색감과 얼음을 조각하며 눈을 뿌리는 에드워드의 모습은 한편의 동화를 떠올리게 합니다. 마치 어린 시절로 돌아간 기분이 들죠. 거기에 앳된 모습의 조니 뎁 또한 하나의 관전 포인트로 뽑을 수 있습니다. 어린 시절 눈 오는 날이면 떠올랐던 에드워드. 동심으로 돌아가고 싶은 날 영화 가위손을 시청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가끔은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홍성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와 소설을 사랑하시는 헤드헌터 홍성희님이 추천해주셨죠. 인생영화 가위손. 그리고 함께 보면 좋을 영화들 모두 소장용 VOD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참고해서 즐겨보세요. 네, 이번엔 배우 인터뷰 스케치 만나볼 차례인데요. 전 세계 영화 팬들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는 네. 오, 글로벌한 스타가 무술쇼를 찾았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올레TV.